그런가 하면 미국 서부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총격 사건이 발생해 6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한 배송업체 직원이 자신의 직장 동료들을 쏘았는데 왜 그랬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준우 특파원입니다. 총격 사건이 일어난 곳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대형 배송업체인 UPS 건물 안입니다. 현지 시간 오늘 오전 9시,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1시쯤 UPS 유니폼을 입은 한 직원이 동료 직원들을 향해 총을 발사했습니다. 범인은 소포 배달을 나가기 전에 직원들이 아침 회의를 갖기 위해 모인 자리에서 권총을 꺼내 총을 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총을 맞은 직원 3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으며 범인도 자신의 머리에 총을 쏴 목숨을 끊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주변 교통을 통제하고 특공대를 건물 안으로 진입시켰으며 건물 안에 있던 다른 직원들을 안전하게 다른 장소로 대피시켰습니다. 숨진 범인은 UPS의 운전기사로 밝혀졌으나 범인이 왜 직원들에게 총을 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We believe the incident involves only one suspect. At this point, we do not believe this incident is related to terrorism. 미국에서는 최근 들어 직장 내 총격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6일엔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해고당한 직원이 동료 직원들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해 모두 6명이 사망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SBS 정준영입니다.